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전통 문화를 간직한 사찰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불교계 민심에 적극 다가가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국도량 서울 진관사에서 한국 고유 문화를 알리는 데 대한 고마움을 전했고, 부산 천태종 삼광사에서는 국민 화합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진관사 회주 개우 스님이 오색 등의 향연이 펼쳐진 서울 은평구 진관사 경내로 들어섭니다. 대웅전 입구에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 의식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법당 부처님 전에 참배한 뒤 진우 스님의 축원을 경청했습니다. 시방 삼세에 들어와시는 부처님께 삼각산 천년고 찰망의 정원 진관사에서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 진관사 회주 개우 스님, 주지 법회 스님, 대통령실 불자 회장인 이간섭 비서실장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조계종의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힘을 쏟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의료개혁을 추진하는데 우리 불교계에서 정말 많은 그 지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에 진우 스님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조계종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한마음으로 지지하며 대국민 성명도 여러 차례 냈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진관사가 섬 명상과 사찰 음식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 진관사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유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 땅에 가득하길 빕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부산의 대표적 도심 사찰 천태종 삼광사를 방문하는 등 불교계에 적극 다가가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삼광사 주지 영재 스님의 안내를 받아 대조사전에 참배하며 국민 화합과 행복을 기원했고, 이어 법화당에서 사찰 관계자들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부인사인 대조사전 다음으로 지방에서 이제 최근 먼저 지었는데. 윤 대통령은 삼광사 방명록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애국 충심을 잘 받들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불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학생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 열심히 다녔어? 네. 누구하고? 엄마하고? 네. 할머니하고? 네. 새 봄을 맞아 불교계 민심에 한층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윤 대통령이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